너 몇 살이야? 나? 응. 나 24살. 놀랐다. 막내라고. 아니, 24살이라고? 00년생이라고? 미니뉴. 아, 나 몇 같아? 25? 28. 28? 어? 아, 그래? 엄청 어려, 영해 보이네. 근데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같잖아. 그건 맞아. 절대 아니지. 너 그래서 누구랑 해봤어? 나는 시은 씨랑, 시은이랑 민지랑은 어제 해보고 그렇게 해봤지. 다른 사람들은 안 해봤어, 한 번도? 어. 넌 아직 궁금하겠다. 나? 일단 나도 근데 추려져 있어, 지금. 딱 더 궁금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다는 아니고. 어떻게?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? 누구냐고? 대답 잘해야 된다. 그래.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너는? 나? 그래. 그렇지. 투수 잘했어. 나는 지금... 나는 너. 나? 그럼 내가 널 왜 데리고 왔겠어? 아... 곤란, 곤란. 표정에 곤란함이. 난처. 나는 네가 되게 궁금해. 그래가지고. 처음부터 그런 게 컸지. 와서. 아. 나는 지금 더 이상 뭐 다른 사람들 나한테 뭐 약간 뭐 애둘러서 표현을 했어도 더 이상 알고 싶은 사람은 없어. 그러니까 뭐지? 다른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나 처음에 너 첫인상 너 뽑았다고 했잖아. 뽑고 그때 민규 왔던 날에도 그때 내가 너 뽑고 나도 사람이니까 너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아 근데 되게 아쉬웠지 당연히. 그러고 나서는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나랑? 거짓말 치지 마.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. 했다고 했는데 내가 성격에는 행동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지.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놓치고.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? 내가 데려와서 좀 그런 거 아니야? 내가 널 데려와서 뭐 어떤 거? 아쉬웠어? 아쉬웠냐고? 응. 아니 좋은 경험, 아니 좋은 추억이지 이거. 뭔가 민우 씨가 확실하게 말 안 하니까 지금 경험과 추억이라 나는 나랑 내가 굳이 맞지 않고 내가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하고 굳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전혀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 이런 게 아니야. 그래서 난 이미 그 지금 6명인가 남자들 중에서 이미 다 아웃 오브 안중이야.